추억의 만화 아기 공룡 둘리입니다. 벌써 태어난 지 40년이 됐는데요. 극장에서 다시 관객들을 맞이합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요리 파가 조리 파가 말썽을 부리지만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 만화로 태어난 지 올해로 40주년이 되는 아기 공룡 둘리가 27년 만에 극장으로 돌아옵니다. 1996년 극장판 얼음별 대모험 편이 영상과 녹음 상태를 개선하는 작업을 거쳐 오는 24일 개봉됩니다. 그냥 그 마냥 그 둘리가 돼서 한번 이 천진난만한 추억 속으로 가졌으면 하는 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둘리는 지난 40년간 한국 대표 캐릭터 중 하나로 자리 잡을 만큼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인공 둘리 외에도 도우너와 또치, 고길동과 마이콜 등 등장인물 각자 개성이 넘쳤습니다. 둘리 아빠 김수정 감독은 둘리의 새로운 이야기도 준비 중입니다. 빠르면 뭐 아마 내년쯤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작품 속에서 아마 길동 씨의 역할이 이야기가 되지 않겠나, 좀 대신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7년 만에 재개봉해도 김수정 감독은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원래 새로운 극장판을 기획했지만 투자 유치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작품 제작이 줄어들어 한국 애니메이션 업계에 노하우가 쌓이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